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함께 공동체 초등부배 오늘 토론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이제 참여자로 참가해 주신 우리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 먼저 김유라 전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유라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우리 박윤주 전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년간 토론만 한 박윤주 전사님입니다. 네, 토론 박윤주 선생 네. 모셨습니다. 토밥. 오늘은 저희가 여러 가지 토론 주제들을 놓고 네. 대화를 나눠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이 함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전 국민이 요즘에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나는 돼지고기가 좋다 하되 나는 소고기가 좋다. 굉장히 요즘에 국민이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싸우고 있어요. 아, 저는 돼지고기파입니다. 아, 왜냐면요. 돼지박이요. 돼지박이죠. 대박. 그런데 돼지는 일단 친근하잖아요. 저 돼지고기파입니다. 네, 그럼 우리 김유라 선생님은? 아, 저도 사실은 돼지고기파. 돼지고기파. 역시! 그러면 이 문제는 네. 해결된 걸로 알겠습니다. 돼지고기파 맞네요. 저도 돼지고기파니까요. 혹시나 나는 이 의견 반대다. 오, 반대다. 나는 소고기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떤 국민을 양 이렇게 절반 5대5로 싸우게 만드는 네. 아주 심각한 이슈입니다. 뭐죠? 순살 치킨이냐? 아... 뼈 치킨이냐? 먼저 한 분씩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라 선생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뼈 치킨. 와, 뼈 치킨 입장이십니까? 네. 그럼 우리 윤주 선생님은? 저는 순살 치킨. 와, 박빙입니다. 의견이 갈렸어요. 자, 두 분의 그러면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킨은 뼈를 뜯어서 발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원래 치킨을 포크나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치킨은 깨끗하게 손을 씻고 또 손으로 먹어야 제맛입니다. 이렇게 묻히면서 네. 찍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밟을 때 이 뼈가 리얼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치킨은 뼈다. 야, 네, 그럼 순살을 땡겨하시는 이유는 네. 무엇입니까? 사실 넘어갈 뻔했어요. 아, 넘어갈 뻔했어요. 너무 지금 설명 잘해주셔서. 하지만 그래도 순살인 이유가 있어요. 아, 네. 뭐냐면 순살은 일단 간편해요. 아, 간편하다. 그래서 인간은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포크로 깨끗하게 포크로 집어서 한 입에 쏙 순살. 그래서 그 순살을 한 입 탁 베어 먹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마지막 안건. 네, 아쉽다. 아쉽네요. 그랬어요. 정말로 이거는 진짜로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오고 있는 그런 안건입니다. 요즘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도 환경 문제다. 뭐 코로나도 환경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환경 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마음껏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배달 음식 이거 비율이 엄청 높아졌대요. 높아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회용품 사용량도 엄청 높은 거예요. 그쵸, 맞아요. 이거 일회용품 우리가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분리수거를 똑바로 제대로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환경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원 전사님 말한 것처럼요. 저도 생각이 든 게 사실 어른들은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뭐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근데 우리가 텀블러를 사용해보는 거예요. PET병이나 이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텀블러 사용해보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예, 유라 선배. 네. 저도 마트에 가거나 시장에 가서 장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장 볼 때 필수품이 뭔지 아시나요? 장바구니가 정말 맞아요. 장바구니. 네. 물건 다 사고 나서 보통 검정색, 흰색, 비닐봉지 그쵸,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맞아요. 아니에요. 환경도 아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장바구니. 장바구니죠.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걸 실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네. 갑자기 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왜 오늘 교회인데 갑자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네. 그것은 네.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 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뒤를 돌았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토론 중이신데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명령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딱 떠오르나요? 저는 엄청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왕이 떠올랐어요. 네 이놈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느냐? 뭐 이런 왕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아끼고 보살펴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명령하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연을 아끼고 보살펴줘라.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받게 된 저주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과 자연 사이도 안 좋아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돼요. 밑에 말씀 구절 나가고 있죠. 전도사님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가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자연과 인간 사이가 멀어져 있는 이런 것도 죄의 결과 중에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예수님 덕분에 이제 하나님과 저희가 가까워졌단 말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과 자연 사이에 깨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처럼 이 자연을 아끼고 보살펴주는 것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교회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더더욱 환경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이 땅을 살리자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더더욱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 땅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자연을 아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참! 다음 주 이야기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맞아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다음 주 벌써 10월이에요. 와! 10월이에요. 그래서 10월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요. 10월 한 달 동안은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시리즈 설교를 한다는 건 이 네 주가 네. 이어진다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첫째 이야기, 둘째 이야기, 셋째 이야기, 넷째 이야기가 다 이어지니까 맞아요. 여러분 빼먹지 말고 4주 동안 다 잘 들을 수 있어서 완주해 보세요. 완주해 보세요. 완주해 보세요. 마지막 주는 어떻게 한다? 어? 한다고요? 마지막 주는 네. 특별한 주로 특별한 주 스페셜 위크 뭐냐면 우리가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우와 우리 친구들과 라이브로 만나다니. 다음 주부터 그렇게 시리즈로 네.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니 텀블러에 커피 마시러 가야지. 나 장바구니 챙겨야지. 나 분리수거하러 가야지. 의자도 챙겨야지.